안녕하세요. 향기 나는 방송의 최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과일들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요즘 포도도 엄청 달고요. 이 바나나 사다 놓으면 이게 까만해지면서 단내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 복숭아 너무 맛있어요. 요즘 과일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 단내 때문에 날파리들이 어디서 세상에 방충망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날파리, 새끼 날파리가 그 방충망 사이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커지는 거예요. 막 모여드는데 정신이 없어요. 날파리, 여기 가도 날파리, 저기 가도 날파리. 그래서 어느 날안 되겠다. 과일을 두는 곳이나 약간 화분들이 있는 곳, 또 쓰레기를 모으는 곳, 그다음에 화장실 쪽에다가 날파리를 퇴치하는 디퓨저를 만들어 놔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한 마리도 없어. 너무 신기해. 그래서 오늘 날파리 퇴치 디퓨저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뚜껑을 따고 식물성 무스 에탄올이에요. 100ml예요. 얘가 100ml짜리예요. 여기다 붓고 얘가 시트로넬라예요. 이 시트로넬라는 피부에 워낙 바르시면 안 돼요. 특히 민감한 피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극이 심하기 때문에 이 시트로넬라는 원액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디퓨저로 했을 때는 괜찮아요. 여기에다가 20방울. 20방울 넣었어요. 20방울이죠? 20방울. 자, 유캅투스 글로불로스예요. 얘는 피부에 사용하지 않죠. 스트로넬라하고 유캅투스 글로불로스는 피부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들쑤시면은 이렇게 모기를 퇴치하거나 날파리를 퇴치하는 쪽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 유캅투스 글로불로스 10방울. 10방울. 네. 이렇게 넣고. 짠. 네. 완성입니다. 좀잘좀 섞이는 게더 낫겠죠. 그래서 과일을 보관하는 곳이나 또는 날파리들이 들어오는 창가, 방충망이 있는 창가 이런 부분에다가 이렇게 디퓨저를 놓으시면 날파리들이 한 마리도 없어요. 다 어디 갔는지 없어요. 바글바글 있다가 얘만 딱 갖다 놓으면 다 사라져요. 다 도망가요. 그래서 요 날파리를 쫓는 디퓨저 만들어 봤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스프레이 방법이에요. 스프레이 특히 뭐 1층에 계시거나 특히 아파트가 아닌 지역 같은 경우에 사실 주변에 그막 논이라든지 밭이 있는 곳들은 주변에 날파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때는 이제 스프레이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100ml 공병의 정제수를 한 90, 한 5ml 정도를 붓고 95ml 정도 95ml 정도 붓고 위치화젤이에요. 위치화젤을 방부 작용을 해야 되니까 오랫동안 두고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제수 95ml에 위치화젤 5ml 정도를 붓고요. 5ml 붓고 이게 시트로넬라 여기다가 다섯 방울만 넣어요. 자, 그다음 유칼투스도 다섯 방울만 넣어요. 네, 다섯 방울 넣었어요. 총열 방울 넣습니다. 열 방울 넣고 얘를 한 50번 정도 충분히 흔들고 뿌릴 때마다 흔들어서 방충망이 있는 곳이나 문, 예, 드나드는 문이나
현관문 쪽, 그다음에 창문 쪽, 날파리가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부분에다가 뿌려놔요. 이렇게 쭉쭉 뿌려놓으면 이 냄새 때문에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날파리, 한여름 동안 날파리를 쫓는 방법입니다. 맛있는 과일 많이 드시고요. 날파리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분들 시트로넬라와 유캡투스 글로블로스로 날파리들을 멀리 쫓아버리세요. 네, 한여름 건강하시고 더위 잘 이겨내세요. 맛있는 과일 많이 드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눌러주세요.